케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있고요, 설탕, 코코가루하고 강력분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유하고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크림이랑 초콜릿 럼주는 일단 가나슈를 만들 건데요. 가나슈는 반죽을 만들어서 발라서 마를 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울 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작업을 하고요. 철판 한 장을 준비해 놨고요. 이 볼에다는 설탕이랑 계란을 중탕을 해서 40여 도 정도 중탕을 해서 다시 반죽으로 옮겨서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란에다가 설탕을 넣고 휘파로 살짝 섞어서 달걀을 살짝 풀어준 다음에 설탕이 안 보여질 정도가 되면 불에다가 올려서 중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걀이 익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설탕이 잘 녹고 살짝 잡아보면 잘 녹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잡아보고 또 온도가 약간 40여도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요. 막 풀을 때 휘핑을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저으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중탕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설탕도 잘 녹았고요. 한 40여도 정도 되는 따뜻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옮겨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좀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믹서볼에 다 넣고 이거를 휘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믹싱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가 다 됐고요. 좀 고속으로 돌렸으니까 조금 속도를 낮춰서 조금 반죽을 안정시킨 다음에 가루를 섞어서 패닝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믹서 볼에 있는 반죽을 큰 볼에다 옮겼습니다. 여기에다가 가루하고 우유하고 물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루, 코코아하고 방금 이렇게 빗솔라가 있는 거를 넣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거의 안 보일 때쯤 약간 90% 정도 가루가 섞인 다음에 우유하고 물을 넣어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재료가 섞여서요. 네, 이쯤에서 물을 넣고 양에 든 우유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볼에 묻어 있는 반죽이라든지 주어 있는 반죽을 털고 바닥까지 잘 섞어준 다음에 철판에다가 패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공리법이라서 비중을 0.5 50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재신 다음에 반죽은 다시 블렌더로 옮기시고요. 반죽을 이제 철판에다가 패닝을 해서 골고루 펼쳐서 패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펼쳐서 철판에다가 펜딩을 하고요. 네,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를 골고루 펼친 다음에 살짝 한번 튕겨 주고 5분에다 넣고 위에서 180도, 위에서 160도에서 한 25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에다가 넣고 약 한 20여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제 가나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슈는 초콜릿을 좀 잘게 자른 다음에 거기다 뜨거운 생크림을 넣어서 섞어서 골고루 잘 섞은 다음에 조금씩 넘주를 넣고 가나슈를 만드는데요. 생크림을 직화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중탕에서 뜨겁게 데펴서 넣을 수도 있고 작업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초콜릿을 잘게 다지면 다질수록 쉽게 잘 녹기 때문에 굽는 시간 동안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는 일단 초콜릿을 좀 잘게 다져서 녹는 것이 가나슈를 만들 때 부드러운 가나슈를 만들 수도 있고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중탕을 또 날씨가 춥거나 이럴 때는 초콜릿을 미리 좀 녹여놓은 다음에 열이 있는 생크림을 집어넣어서 가나슈를 만들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뜨거운 중탕 물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서 생크림을 데펴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시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따를 때는 직화를 바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직화할 때는 타지 않도록 생크림이 또 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서 열이 좀 올라간 다음에 초콜릿이랑 섞어서 가나슈를 만들면 됩니다. 섞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크게 없습니다. 초콜릿에다가 열을 가한 생크림을 붓고요. 생크림이 뜨겁기 때문에 조금 놔두면 초콜릿이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그런 다음에 슈퍼로 잘 섞어주면 가나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열을 가한을 좀 놔둔 다음에 초콜릿이 좀 녹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살짝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중앙서부터 조그맣게 원을 그려가면서 슈퍼로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슈를 만들어도 너무 이렇게 질기 때문에 조금 만들어 놓고 굳히면 바르기 좋을 정도의 계기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콜릿이 잘 녹아서 생크림이랑 잘 섞으면 여기다가 음주를 넣고 잘 섞고 그래서 좀 식히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너무 묽어서 바르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식히면 바르기 좋은 되기가 됩니다. 그때까지 만드시면 되고요. 빨리 되기를 조절하려면 찬물을 대서 좀 식혀서 되기가 적당한 바르기 좋은 적당한 되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구운 반죽은요 테두리를 다 종이를 띄시고 좀 식혔습니다. 식히고 이 생난면에다가 가나슈를 발라서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뒤집어야 돼요. 일단 면포에다가 올려서 뒤집겠습니다. 뒤집어서 종이를 일단 제거해 주시고요. 제거한 다음에 반 정도를 걸쳐서 놓고 다시 얘를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좀 조심하시고요. 반죽이 타공펜 하나로 좀 부족하면 타공펜 두 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한 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두 장으로 하셔도 되고 또 면포 끝에를 밑으로 좀 감아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반죽을 옮기고 종이를 깔아놔서 제거해 주시면 돼요. 만들어 놓은 가나슈가 처음에는 조금 묽었지만 조금 식으면 바르기 좋은 대기가 됩니다. 바르기 좋은 대기로 좀 식히고 빨리 안 식으면 조금 냉수를 대서 조금 바르기 좋은 대기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슈를 반죽 위에다가 골고루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이용해서 말도록 하겠습니다. 말아 들어가겠습니다. 초코롤이 완성됐습니다.